경도를 빛낸 스포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장애인 체육 선수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훈련 지원이 필요합니다.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라든지 운동부, 학교 운동부들 같은 창단을 다시 될 수 있도록. 체육인들은 국제 양궁장 설립과 도립체육시설 운영, 장애인 직장운동부 확대, 메가스포츠 대회 개최, 경기도 선수촌 건립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.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도의회,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체육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극복 또는 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다 합심하는 것들이 모여져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.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.